안녕하세요. 3D 운전 교실 제작자입니다. 여러분, 오늘 3D 운전 교실이 버전 32.4로 아이폰 그리고 안드로이드폰 3D 운전 교실 1, 2 다 업데이트 완료되었습니다. 네, 바뀐 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. 오류들을 좀 많이 고쳤는데요. 네, 그리고 슈퍼카 전시장에 가면은 다음번에 추가될 NPC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아직은 탈 수는 없고 다음 버전 때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요걸 준비해놨고요. 미리 먼저 보시라고요. 자, 이거는 소나타 엣지죠. 저거는 펠리세이드 신형이고요. 요거 잘 작업해서 NPC 타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. 오! 저기 있다! 거기서! 가지마! 가지마! 아, 바로 이 차. 새로 추가된 NPC죠. 지난번에는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게 바로 대형 SUV, 전기 SUV입니다. 출발할 것 같은데? 탈게요 일단. 자하, 요거 같은 경우는 펠리세이드보다 더 큰 전기 SUV이고요. 비쌉니다. 이거 거의 뭐 1억 가까이 될 수도 있고요. 요거 추가가 됐고 운전 시트에서 총 4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자, 좋아 좋아. 아, 실제로 이 차 갖고 싶다. 차도 넓고 아,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바뀐 거 추가된 거 보여드릴게요. 네, 여러분, 고속도로 톨게이트로 진입해 주시고요. 하이패스가 정상 처리되었습니다. 자, 쭉 가시다 보면 이렇게 휴게소가 나옵니다. 휴게소 안으로 들어가 주시고요. 아, 바빠. 지금 급합니다, 여러분. 휴게소에 왔어. 차 세우고 내려. 화장실부터 갔다 오겠습니다. 아. 자, 화장실 가서. 아, 시원하다. 겨우 참았네. 자, 손 씻고 바로 가서 휴게소에서 바뀐 거 알려드릴게요. 자, 뭐 사 먹고 싶지만 참고요. 자, 이 중에서 여러분 안 보이던 버스가 생겼죠. 저기 금호고속 옆에 아성고속이라고 생겼습니다. 네, 앞으로 계속해서 고속버스 회사별로 추가할 예정이고요. 지금 네, 여기 금호고속 얘네들은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고속버스고, 이 아성고속은 기아자동차입니다. 아하, 오, 좋아, 멋있어. 오, 네. 자, 사람들 지금 다 화장실 갔고요. 어허. 자, 요거 한번 바로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타! 자하. 오. 네, 여러분, 요거 추가가 됐으니까 여러분 요거 타시고, 네, 고속버스 운전하셔서 돈 버시기 바랍니다. 아하! 부딪힐 뻔했어! 으흐! 아, 살았어. 자, 역시 고속도로는 고속버스야. 잠깐만, NPC 왜 안 보이냐? NPC? 잠깐만요, NPC가 안 보인다. 아, 여기 NPC 안 다니는 데지? NPC 저기까지 다닙니다. 야하. 자, 고속버스가 여러분 휴양지죠. 운교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. 운교도에서 휴가 보내실 분들은 네, 내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후. 자, 내리세요. 휴후. 안 돼, 네. 아하. 네, 그렇습니다. 이렇게 업데이트 됐고요. 여러분 업데이트 해주시고 혹시 오류 발견하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슈퍼점프 될 것인가. 하아.